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 요원들께서는 대통령 33주기 주례식을 백년 대계를 내다보고 진두지휘하 각하는 한 시대의 혁명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다고 감히 표현합니다. 마지막 남긴 말씀, 나는 괜찮아. 여기에서 저는 미완성 과업 앞에 시간과의 싸움에 도전하신 영웅의 진면목을 봅니다. 오늘로 아버지께서 떠나가신 지 벌써 33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의 지도자셨습니다. 경제 개발에 동작돈이 없어서 다른 나라의 머리를 숙여 도움을 청해야 했고 열사의 땅과 정글 속에 뿌려진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고속도로를 닦고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당시 절실했던 생존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철학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합니다. 아버지 시대에 이룩한 성취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국립묘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누워계신 곳이라 저에게는 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두 분의 나라 사랑의 뜻을 가슴에 담고 산업화 시대의 역량과 민주화 시대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조금 후면 우주강국의 꿈을 싣고 나루호 3차 발사가 있습니다. 오늘 힘차게 날아오를 나루호가 우리 민족이 운비하는 신호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는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권한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내빈과 추도객 여러분께서는 잠깐만 좀